많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룸투어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아주 새빠지게 대청소를 했고요. 오늘 마침 날씨도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예쁜 날에 찍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는 저의 다섯 번째 자취방이고요. 아무튼 놀러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 현관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이 현관에는 예전부터 쓰던 이 자석 거리를 붙여놔가지고 택배 반품할 때 많이 쓰는 테이프나 매직이나 칼, 가위 이런 것들을 놔뒀고 장바구니도 여기다가 보관을 하고 있고요. 제가 교환학생 갔을 때 선물로 받았거나 제가 사거나 했던 애들인데 사실 이런 걸 다닥다닥 붙여놓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그래도 몇개 사와가지고 붙여놓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바구니를 두개 놨는데 여기에는 분리수거를 담고 있고 여기에는 빨래를 넣고 있습니다. 이사 처음 왔을 때 쿠팡에서 빨래 오는 걸로 시켰었는데 그냥 이것만 쏙 들고 나가서 버리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대신에 이게 생각보다 작아가지고 좀 부지런하게 분리배출을 해야 된다. 그것이 유일한 단점입니다. 이게 양면이어가지고 이쪽에는 리사이클이 적혀있고 요 반대쪽, 저 반대쪽에는 어머나 이게 빨래가 적혀있는데 대충 요 한쪽에는 이렇게 거울이 달려있고 잠옷입니다. 그리고 보여드리기 좀 민망한데 세제랑 신발들 다 이렇게 넣어 있고요. 창고로도 쓰고 있습니다. 뭔가 봉투들 이렇게 또 넣어두면 언젠가 쓸 날이 오더라고요. 갈비 사이다 이 제로에 빠져가지고 이걸 한 박스를 시켜놨는데 막상 또 사두니까 안 먹더라고요. 이건 제가 예전에 광고했던 물걸레 청소기인데 이게 진짜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진짜 잘 쓰고 있는데 그렇게 자주 쓰는 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현관에다가 최대한 안 걸리적거리는 위치로. 이건 사실 별거 아니긴 한데 이렇게 제가 키링 같은 게좀 많아져가지고 또 숨겨두긴 아까워서 그냥 이렇게 꽃꽃비닐 달아서 일단 다 걸어놨습니다. 그냥 보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심심풀이로 만들었던 포스터랑 이런 거 그냥 좀 어울리는 애들만 붙여놓았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티커입니다. 냉장고는 네, 이렇습니다. 좀 엉망이긴 한데 이런 온갖 베이킹 재료들이랑 이렇게 박력분 이런 밀가루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서 통을 사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돌림판 믹서기 럼주 여기가 저희 두 번째 베이킹 창고입니다. 되게 질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도 질서가 없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쓰다가 너무 정신 없어지면 한 번씩 정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제가 살았던 오피스텔 중에서는 이 빌트인 색깔이 제일 예쁘지 않나요? 전자레인지 겸용 오븐이 있는데 겸용 오븐이다 보니까 아랫불이 없어요. 그래서 저 처음에 오븐을 이걸로 좀몇번 써보다가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가지고 오븐을 새로 들였고요. 이건 제가 이따 저녁으로 먹으려고 해동시켜두고 있는 소금빵이고요. 이거는 헤이터 도마. 제가 자주 사용하는 향신료나 올리브유 이런 것들을 이쪽에 놔뒀고 제 친구가 여행 갔다가 사준 코스터가 있어요. 귀엽죠? 이것도 제가 교환학생 가서 한 2만 원 조금 넘게 주고 산 틀이거든요. 그래서 사면서도 아 이런 건 한국에 안 파니까 하고 사왔었는데 일단 중국 수입산이고요. 이거 텐바이텐에서 저렴하게 팝니다. 근데 또 거기서 산게 의미가 있는 게 이걸 볼 때마다 독일 생각이 나가지고 나름 뿌듯하네요. 이것도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사왔던 감자칼. 여기도 식기건조대를 새로 샀어야 됐어가지고 요거를 샀는데 사실 수치를 안 재보고 냅다 시킨 거여가지고 사실 보시면 저 안쪽이 떠 있어요.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그냥 쓰고 있고 제가 언제나 그렇게 강추하는 싱크대 물막이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몇년 동안 쓰고 있는 이런 아이템들이 있는데 제 예전 룸투어 영상을 보시면 거기서 설명한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예전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디어커스라는 곳에서 보내주신 세제인데 이거 진짜 좋아요. 이 순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일회용 수세미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데 제가 베이킹도 하고 뭐 요리도 하고 하다 보니까 행주 관리하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쓰기 시작했던 건데 이게 말만 일회용이지 그래도 오래 쓸 수 있고 만족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자석이랑 귀여운 식빵을 달아줬고요. 얘는 사실 키친타월 거리입니다. 이렇게 걸어서 쓰는 거예요. 나름대로 제 체계가 있는 시스템인데 그릇 소개 영상을 찍어달라고 늘 많이들 말씀해주셔가지고 조만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바닥에는 제가 감히 이 집의 정체성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 러그가 깔려있고요. 제가 이 방을 계약하자마자 이걸 무조건 사야겠다 해가지고 진짜 얘부터 샀어요. 하부장이고요. 하부장에는 냄비, 와플팬, 기타 등등, 비닐, 간장, 식초, 참기름 이런 양념류들을 넣어놨어요. 저의 식료품 창고 같은 공간인데요. 제가 계속 교환학생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교환학생 다닐 때 그런 식료품을 기념품으로 많이 사왔었거든요. 아직 안 뜯은 잼이 좀 많아요. 이거 이탈리아에서 사온 거. 쟤는 네덜란드에서 사온 거. 쟤는 파리에서 사온 거.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멋진 여행자 같다, 그죠? 파스타면. 이거는 차 바구니인데요. 제가 차를 즐겨 마시기 때문에 이렇게 차를 이렇게 바구니에 모아뒀습니다. 화장실 앞에 저런 귀여운 매트를 또 깔아놨습니다. 이 스툴 같은 경우는 두잉툴즈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 책꽂이가 하나 있는데 그 책꽂이를 그냥 내돈내산 해가지고 스토리에 올렸더니 브랜드 측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걸 이제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사실 이것도 너무 갖고 싶었던 제품이어가지고 정말 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덥석 받아버렸는데 여기에 이렇게 세워뒀고요. 진짜 감사하게도 여러분께도 이 제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사실 이 영상 구독자 이벤트가 있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에는 커피포트랑 영양제를 뒀는데 이 아래에 있는 트레이도 제 친구가 교환학생 시절 때 선물해줬어요. 너무 예쁜 모네 그림이 있답니다. 저는 영양제가 꼭 눈에 보여야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렇게 다 꺼내놨고요. 막간을 이용한 추천 타임을 가지자면 요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진짜 좋습니다.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어요. 여기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이랑 쓰레기통 다 저희 예전 룸투어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뭔지 아실 겁니다. 이것도 정말 자취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하던 벽걸이 시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안쪽에 부스가 있는 시스템이어서 여기는 완전 건식으로 쓰고 있어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 위주로 밖에 꺼내놨고 화장솜 그때그때 버리기 귀찮으니까 한 군데다 모았다가 버리려고 놔뒀고요. 이 방향제는 사실 최근에 뜯었는데 제 아빠가 선물을 해줘가지고 여기 놔뒀습니다. 근데 냄새가 진짜 좋아요. 막 머리 아픈 향이 아니라 정말 은은하게 나는 냄새여가지고 이것도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게 종류별로 바디 오일, 바디 로션, 그리고 바디 미스트 이렇게 있는데 이거 두 개 바르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디 미스트를 주로 많이 쓰고 여기서도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샴푸하기 전에 이 힐링버드 헤어팩을 먼저 해준 다음에 이 모랭모 시리즈를 써주면 진짜 머리가 부들부들 그 자체입니다. 다음으로는 저의 세미 주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인데요. 이렇게 남는 공간에는 체중계를 놨고 평소에는 스툴을 여기다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 밑으로는 건조기가 있는데 여기에 콘센트가 있는 건 아니어서 선만 빼가지고 이 협탁에 숨겨져 있는 저 멀티탭을 꺼내와가지고 연결해서 씁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의 포스터를 붙여놨고요.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사주셨던 밥솥. 이거는 반죽기인데요. 제가 독일 교환학생을 가서 베이킹에 너무 빠져가지고 베이킹은 역시나 장비빨. 좀 더 맛있고 예쁜 빵을 만들기 위해서 드린 반죽기고요. 쿠팡에서 좀 저렴한 축에 속하는 제품이어가지고 소리가 엄청 커요. 좀 어이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이거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예요. 제일 최근에 산
제품이고요. 이게 자꾸 인스타그램 릴스에 계속 뜨는 거예요. 제가 챙겨보는 외국 요리 계정들이 이 기계로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만드는데 너무 탐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갈 파인트를 냉동실에 꽝꽝 얼린 다음에 버튼을 눌러서 그 아이스크림 텍스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의 한 두 달을 고민하다가 산 제품인데 진짜 잘 쓰고 있고요. 식단 관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무설탕, 저칼로리로 만들어 먹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사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진짜 만족해요. 키티버니포니에서 나온 키친크로스를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일단 집에서 잘 만들어 먹는 편이고, 그리고 베이킹을 하다 보니까 생크림이나 바닐라빈 그런 아이스크림에 들어갈 만한 재료들이 다 있어서 저는 잘 쓰고 있지만, 이걸 만들어 먹으려면 또 재료를 다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료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비추합니다. 오븐이랑 에어프라이어가 있는데요. 이 에어프라이어는 저희 아버지가 어디 행사 가셔가지고 경품으로 타왔던 앤데 집에서 아무도 안 쓰는 것 같길래 제가 세배웠고요. 이 오븐은 우녹스에서 가정용으로 나왔던 오븐인데 그래서 가장 크기가 작아요. 대학생에게는 좀 과한 소비가 아닌가. 어쨌든 좋은 제품은 한번 들이면 몇 년간 아주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름 합리화하면서 샀던 제품인데 덕분에 베이킹 퀄리티가 진짜 많이 높아져가지고 역시나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요. 저는 불프 할인 때 할인을 많이 받아가지고 샀습니다. 롯데마트에서 사온 아몬드 씨가 있고요. 이것도 교환학생 시절에 여행 다니면서 그냥 추억용으로 사왔던 건데 이것도 보면 되게 추억돋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키링을 걸어놨고요. 이건 리핏 제품인데 사실 얇아가지고 엄청 뜨거운 걸 잡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냥 에어프라이어에서 나온 거 잠깐 집기에는 딱 적당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냄비 받침이에요. 제가 이불 커버 바꾸는 거 좋아해서 이불 커버 위주로 다 넣어놨고 향수, 프로틴 쉐이크 여러 가지를 넣어놓고 그때그때 꺼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주작 같은데 잠깐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 잠깐 치워뒀고요. 여기도 거의 두 칸 정도가 다 베이킹 용품들이에요. 이제 여기가 옷장이고요. 저 위엔 또 창고처럼 쓰고 있고요. 아우터류, 셔츠 이런 것들을 걸어놨고 요 밑에는 가방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이 가방 이렇게 옷걸이로 나눠가지고 나름 수납은 잘 되는데 문제가 이렇게 하면은 엄청 급할 때 가방 꺼내는 게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리고 모자들 걸어놨고요. 제가 이것만 옷이 있냐 그건 아니고요. 저 현관 쪽에 또 옷장 있는데 신발장 옆에 이렇게 또 칸이 있어요. 이게 옷장으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옷장으로 쓰고 있고요. 청소하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리얼리티를 위해서 이렇게 운동복 칸, 니트 칸, 잠옷 칸 이렇게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이런 잡다한 주방 물품들을 넣어두는 칸도 있어요.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긴 옷을 걸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걸 드리기는 싫었는데 이쪽에 이렇게 행거를 두었고요. 요 밑에는 목도리랑 장갑 이런 애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넣어뒀고 이렇게 바깥에 세워두는 게 좀 어수선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또 막상 세워두니까 괜찮긴 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브이로그 촬영할 때 쓰는 삼각대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개구리 인형 프롤리가 있고요. 빨래 건조대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3텐바이미 무려 42인치짜리를 샀고요. 제가 브이로그에서 조립하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왜 이걸 샀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저의 집순이력을 맥스로 끌어내준 물론 이 집에 굉장히 과한 크기긴 한데 더 작은 걸 살 걸 하고 후회한 적이 없어요. 커튼도 제가 계속 쓰던 거랑 똑같은데 이 안쪽에는 시폰 커튼 그리고 바깥쪽에는 암막 커튼 이 선캐쳐도 달아놨고요. 여기는 저의 침대인데 나무 깔판이 깔려 있어요. 이것도 이사 오던 날에 당근마켓으로 사왔고요. 이제 치울 때가 됐는데 이 안에는 전기장판을 깔아서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우드 가구가 들어가면 딱 제가 원하는 분위기가 잡힐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뭔가 그 빈티지 느낌 낭낭한 라왕 핫한 빈티지
서랍 이런 걸좀 갖고 싶었는데 그건 일단 너무 비싸기도 하고 아직 원룸에서 이사하면서 다니는데 살만한 처지도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나마 제가 원하는 느낌을 낼수 있는 가구를 찾았어요. 10만 원 전후반 정도의 가격이었던 것 같고 요 밑에는 제가 평소에 챙겨 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충전기나 지갑이나 진짜 급할 때 그냥 열어서 챙겨서 나갈 수 있게 모아뒀습니다. 제 친구가 선물해준 달력을 놓았고요. 제가 립밤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가는 곳마다 립밤을 하나씩 다 둬요. 이것도 교환학생 크리스마스 마켓 가가지고 사왔던 컵이에요. 네, 드디어 마지막 공간입니다. 제 브이로그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제가 실제로도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저의 책상인데요. 제가 정말 정말 하고 싶었던 자취 로망 중에 하나가 소파를 들이는 거였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1인 소파를 사봤고요. 사실 이게 소파다 보니까 테이블이랑 쓰기에 높이가 안 맞아서 원래 달려있던 소파 다리랑 똑같은 디자인인데 좀 더 높은 다리를 사가지고 다 바꿔 끼웠고요. 그래서 앉았을 때 높이는 문제가 없는데 좌판이 넓다 보니까 이 허리 공간이 좀 떠요. 쿠션 껴가지고 앉는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하면은 이쪽에 앉아서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여기에 앉아있고요. 패브릭 소파다 보니까 흘리거나 하면은 묻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살아요. 이렇게 쿠션을 두 개를 놨고요. 얘는 파쉬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물주머니인데 얘도 이제 겨울이 다 끝나갔으니까 슬슬 안으로 집어넣을 때가 됐어요. 제가 최근에 아이유 콘서트를 다녀왔기 때문에 노란색 방석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좀 깨끗하게 쓰고 싶기도 하고 인테리어 무드를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베개 커버를 씌워놨고요. 이 조명은 제 교환학생 때 포르투갈에 갔었는데 포르토에 되게 빈티지 상점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특색 있어서 너무 좋아요. 유리예요. 그리고 옆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꽂이 트윈틀즈의 북스탠드가 있는데요. 이런 공책이나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많이 굴러다니다 보니까 그걸 좀 한 군데다 모아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인스타에서 요거를 보고 이거다 해서 샀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자석으로 붙여놓을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 총 3분께 드리는데요. 2분께는 요 색상 조합으로 이 북스탠드를 드리고 그리고 한 분께 이 스툴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본 영상에 댓글을 달고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만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작성해둘게요. 저랑 커플템 트윈틀즈 홈페이지에서 2월 30 입력하시면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다른 색상도 가능해요. 저한테 돌아오거나 하는 건 진짜 없고요. 그냥 여러분 더 저렴하게 제가 좋아하는 제품 사가시라고 저는 정가 주고 샀답니다. 여기에도 또 립밤이 있어요. 저는 립밤 없이 못 살아요, 진짜. 이것도 제 친구가 선물해준 코스터인데 얘는 오브젝트에서 구매했대요. 서프먼트 포스터를 달아놨고 그리고 위로는 모빌이 달려있습니다. 월패드에 요 행잉 식물을 달아놨고요. 이게 원래 보시면 검정색 화분이거든요. 예전에 케이크 포장지에 달려있던 끈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 하늘색 끈을 둘러놨고요. 저 실버 리본도 어디 택배에 딸려있던 거를 그냥 같이 달아줬어요. 이거는 일광전구랑 칠성사이다 콜라보 제품인데 여기에 이렇게 놔뒀고요. 제가 컵이 많아가지고 컵 존을 또 이렇게 따로 만들어뒀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주방장갑이랑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 안에 두루마리 휴지를 심 빼고 넣으면은 꽉 티슈처럼 쓸 수가 있어서 이것도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제 애플워치를 충전하고 있고 얘는 물티슈 케이스. 이거는 그리고 애플워치 스트랩 모아서 이런 상자에 같이 넣어두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협탁이어가지고 일부러 저렇게 뒤에가 뚫려 있고요. 잡다구리가 들어있습니다.
와이파이 공유기도 저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거의 한 시간 가까이 떠들다 보니까 놓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제가 최대한 많은 정보들은 더보기란에 같이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이번 집에서도 잘 살아보겠습니다. 안녕.